긴장하지 마시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파주 운정에서 건물 관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정에서 건물 관리하고 있는 이영동입니다. 네. 직함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 전기 주임을 했습니다. 아, 예. 전기 주임은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데 전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기나 소방, 설비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 관리직 밑에 뭐 전기, 소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기술자들 있죠. 뭐 기술자 기계 전공이면 기계 전공, 전기면 전기, 뭐 소방이면 소방, 영수님 영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직급은 이제 다 통합을 해 갖고 기전을 해 갖고 한 사람이 이제 다 멀티로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직은 근무를 어떻게 해요? 근무는 뭐 막교대 하는 데가 있고요. 뭐 3교대 있고 4교대 있고 5교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럼 지금 그 주임님은 그 어떤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는 막교대하고 있습니다. 주임님, 이 건물 관리직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뭐 190부터 뭐 300 이상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이게 보면은 건물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용역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종지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격증이 있냐 없냐 또 틀려지고 다 틀립니다. 이게 또 그다음에 건물이 크냐 작으냐 그것 따라 틀립니다. 건물 관리직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게 소속돼 있어요. 미아 다 들어가 있죠. 그럼 건물 관리직 밑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건물 관리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미화직이라고 그러죠. 미화직.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회사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또 용역을 다시 줘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경비, 미화, 시설 다 한 회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요즘은 또 따로 또 별도로 경비나 미화 또 따로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물 관리직으로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전공이 전자다 보니까 전자회사 다니다가요. 이제 뭐 회사가 막 부도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전기 주임으로 일을 하시면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과장이나 전기 주임을 하면 산업기사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사만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회사원이 건물 관리직에 취업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제 하는 사이트가 있고 서울 일자리 포털 이런 데 보시면 나옵니다. 경비면 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 관리직에 경비원도 포함이 돼요? 경비원도 어차피 포함은 되는데 이제 저게 틀리죠. 포함은 되는데 경비직은 이제 부서가 틀려버리죠.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지죠. 건물 관리직의 그 장점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이라는 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 다니다 다른 회사 옮기면은 새로운 그 장비를 접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안 하면 나태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은 어때, 강도가 좀 센 편인가요? 이 강도는 이제 센 데가 있고 다 추천자 완벽입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데는 다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공용 부분만 딱 해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원래 이 시설이라는 거는 공용부만 해주게끔 되는 겁니다. 정용부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저희한테 또 손해배상 같은 게 청구가 들어오니까 안 해주는 게 불편화가 되어 있는데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일이 힘듭니다. 지금 주임님이 근무하시는 이 건물은 상가 건물하고 오피스텔이 혼합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일이 많은가요? 많지요.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용 쪽만 해주니까 예를 들어 전기가 안 들어오든지 물이 안 나오든지 그런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소유주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주임님, 정년퇴직이나 일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건물 관리직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건물 관리직 같은 데 취직이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조금 힘들게 가능은 해요. 이렇게 뽑는 데가 있는데 그분의 월급 자체도 적고
말 그대로 보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럼 이런 건물 관리기도 4대 보험은 다 되는 거죠? 다 되죠. 예. 그 휴무는 어떻게 써요? 휴무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니까 예. 하루 근무만 하시고 이제 뭐 4교대 같은 경우는 뭐 주주 당비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 주주 그러면 뭐 주당 뭐 주야 비비 이런 게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당직 쓰면 있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다 틀려요 이게 예. 그 회사 그 법규에 따라. 지금 주임님 근무하시는 여기 건물은 당비로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 퇴근하고 다음날 하루 쉬고 또 다음날 가고 로테이션 들어가는 거. 근데 24시간 그럼 근무하는데 네. 휴게 시간 같은 건 없죠? 휴게 시간 따로 있죠. 아, 있어요. 네. 몇 시간 정도죠? 오전에 1시간, 네. 이제 식사 시간,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1시간, 네.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한 4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주죠. 주님께서 여기 건물 관리직으로 근무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같은 경우는 거의 만 20년 정도 됩니다. 20년요? 네, 거의 97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거의 만 20년 정도 됩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근데 건물 관리직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건물 관리한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네.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무시를 한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아, 예, 쫓아냈잖아요. 옛날에. 예. 예. 요즘은 뭐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자꾸 막 해달라고 우기시는 분도. 아. 예, 그런 게 저희도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거기에 대한 또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주임님, 네. 주임님께서 그 근무하고 계시는 여기는 네. 건물 관리직으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저희는 과장 포함 두 명입니다. 네, 두 명이요? 네. 두 명이 건물 관리라고 또 나머지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소장님 한 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차 관리원 두 분 계시고 미화 두 분 계시고. 아, 그렇죠. 네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요. 아, 그러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기본적으로 여섯 명은 돼야 되네, 그죠? 그렇죠. 평일날은.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명. 아직 미안 나왔다가 들어가시고. 두 명이 하는 거죠, 야간에는. 당비하시면 연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연차 쓰면은 이제 한 분이 다른 데는 이제 뭐 과장이나 누가 이제 대체를 해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연차 쓰면은 내가 서주고 퇴근하고 또 저녁 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건물 관리직도 이게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은 있는데, 이제, 뭐, 딱 그렇게 뭐, 공무원이라고 잘리는 게 아니고, 정년이 있는데, 이제 정년이 있으면은, 다시 이제, 촉탁으로 다시 또 이제, 일할 수 있을 만큼, 촉탁으로 또 돌려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이라는 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1년이나 계속 갱신하는 거죠? 3개월 단위나 하면 계속 네. 하는 경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거죠. 네. 그럼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 뭐, 저희가 봤을 때는, 71살인가 72살까지 하시는 분 봤습니다. 여기 정년 퇴직하시고 네. 건물 관리직으로 실제 취업하신 분이 있어요? 정년 퇴직하시고요. 네. 전에 두 번 뵀어요. 네. 어떤 분들이 재취업하신 거예요? 한 분은 대한항공시다가 하신 분이고요. 네. 한 분은 어디 뭐 하셨더라? 국세청인가 어디 계시다가 네. 하신 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재취업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자기가 약간의 뭐 기능이 조금 있다 그러시든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교도관이나 뭐 소방관 하시던 분들, 네. 경찰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 가끔가다 네. 있습니다. 실제 여기 이 건물에 그 정년퇴직하고 취업하신 분이 계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다가 경찰 하시다가 취업하신 분. 경찰관이요? 네네네. 그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분은 이제 여기 관리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관리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경비나 마찬가지죠. 저희는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경비요? 네. 아, 그러면 주임님이 보실 때 네.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퇴직하고 건물 관리직에 재취업하는 게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저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상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이제 틀어지시는 거죠. 그래도 정년퇴직하고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일인데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데 취업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떤 걸 좀 준비하면 될까요? 시설 쪽을 하고 싶으신 분은 나는 기능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콘센트 같은 거 갈 정도 네. 그 정도면 이제 기능만 하시면은 하실 수 있어요. 네. 배우시면 되니까 하시는 거. 네. 그럼 주임님은 이 건물 관리직으로 앞으로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나이가 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관리직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 전기 자격증이나 무슨 시설 관련 자격증을 따면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뭐 수당 같은 것도 좀 더 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나 이제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 같은 거 갖고 오시면 면허 선임을 하시면은 이제 선임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자로 근무하시는 거고 대신에 다 총괄하시는 거예요. 시설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관리과장 따로 있었고 뭐 기계과장, 뭐 전기과장 따로 있었는데 그 통합됐다가 지금 이제 또 옛날 뭐냐 분리되는 형태예요. 또 기계과장은 또 따로 도계급 법이 또 바뀌었어요. 아니 기계과장은 무슨 자격증을 따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기계는 이제 뭐 보일러라든지 공조냉동기 그런 거 있으면 돼요. 뭐 유지보수 관리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은 되고요. 소방 산업기사 뭐 소방기사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방화관리. 방화관리만 있어도 이런 데 들어가면 쉬워요. 근데 방화관리는 일반인들도 따기가 쉬워요. 그럼 교육만 받으면 교육만 받고 그것도 시험만 보면 주는 거니까. 네. 2급이나 3급. 근데 요즘은 3급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건물은 들어갈 수 있어요. 소방으로. 소방 쪽으로 네. 해가지고 그죠? 네. 그럼 전기는요? 전기는 이제 산업기사 정도 따야 이제 책임자로 가고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선임.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면 영구히 그냥 보조선임으로 머물러야 되고 책임자로는 못 가요? 아니 이제 내가 시험을 봐갖고 이제 그 취득을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못 따면 아니, 책임자를 맡을 수 있죠. 아, 올해 근무 경력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 그 사업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맡을 수도 있고, 안 맡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거 뭐, 겨울에 건물 관리직 같은 거 하면 춥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뭐, 춥고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그때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어떤 사고요? 동파나 뭐 이런 것들이요. 배관 같은 게 동파되고 터지고, 제일 많이 나요, 그때가. 추울 때보다. 이 해빙기 때. 배관 동파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제 물 잠그고 이제 건물 관리직 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두 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토요일이었나? 아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날 이제 출근했어요. 근데 당직자가 전기를 잘못 얹어놔갖고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전기 수도에다 물을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물탱크. 근데 그때부터 많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생각 안 하고 다 고치다 보니까 뭐 벨이 울리는 거예요. 또 물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양쪽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몸을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 먼지 하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 물때고 청소하는데 그 걸레를 준 거예요. 이제 닦으라고. 근데 그거를 빼고서 물 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빼고 물 털어버린 거예요. 넘쳐져요.